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경입니다. 그는 갈릴레오가 사망하던 해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과수원에서 쉬고 있던 뉴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그는 왜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데 8월에 빛바랜 달은 느긋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그는 사과나 달에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사과를 끌어내리는 어떤 힘이 화수원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뉴턴이 위대한 것은 그 생각을 달에까지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디에나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전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뉴턴은 달은 지구를 지나쳐 곧장 우주공간으로 직행하려고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달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둘레를 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달 또한 자기의 중력으로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뉴턴은 이른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한 것은 그 힘이 사과든 행성이든 위성이든 할 것 없이 우주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처럼 커다란 물체의 중력이 지구에 작용하면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규모의 자연현상이 발생합니다. 달 가까이 있는 바닷물은 인력을 더 받아서 부풀어오르고 그 반대편 바닷물은 인력을 덜 받아서 부풀어오릅니다. 지구가 돌면 바닷물은 부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밀물과 썰물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는 저마다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